기장군은 정관읍 정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월 9일 발생한 정전사고는 주민 2만 2천여 세대 7만여 명이 9시간 동안 고통받은 유례 없는 대규모 정전사고였는데요. 이에 기장군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구역전기사업자 관련 법률 개정 건의와 주관부서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정전사고의 피해를 가중시킨 원인은 무엇보다도 구역전기사업자의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한 관련 법률의 미비에 있었는데요. 이에 기장군은 조속한 법률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공원 등 국민들의 생활 근거지에 180개의 인문학 글판을 설치했습니다. 인문학 글판은 창작시, 감성 글귀 등을 도심 곳곳에 설치해 도시의 감성과 이야기를 채우는 사업인데요. 2016년 고리원자력본부 사업자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올해 버스 정류장 인문학 글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창작시 공모전 당선작 24점을 비롯해 기장문인협회 소속 지역시인의 창작시 재능기부작품 22점 등이 어울리는 디자인과 함께 재탄생해 5개 읍면 버스정류장 112개소에 설치됐습니다. 기장군은 인문학 글판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문학적 공간으로 조성해 감성소통의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장군이 산후 우울증 관리 사업인 마음어부바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마음어부바는 관내 임산부의 산후 우울증 예방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기장군 보건소, 기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INJ 산부인과 의원 등 3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마음어부바는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산후 우울증을 임신과 출산 시에 겪을 수 있는 감정으로 치부해 지나치기 쉬운데 이러한 힘든 마음을 위로해 함께 극복하자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장군 보건소와 산부인과 의원에서는 산후 우울증 검사 및 고위험 대상자를 센터로 연계하고 산후 우울증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장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고위험군을 개별 상담 및 모니터링으로 사후 관리하고 집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합니다. 기장군은 임산부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해 저출산 시대에 미래의 건강한 인적 자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을 도와 아이 편한 마음 편한 기장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장군 미래 전략과 김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